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가지고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광주 동구 충장로 체국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과거 영호남 간 격차를 언급하며 박정희 정권이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경상도와 전라도를 싸움시킨 결과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13살에 공장을 갔더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면서 제가 경북 안동 사람인데 성남 공장에 취직을 했더니 이상하게 공장에 가보니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나는 왜 경상도인데 관리자가 아니지 이런 황당한 생각을 했을 정도로 차이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속아서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다신 다른 사람들의 속아서 기득권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가난하고 힘든 사람끼리 서로 싸우지 않게 하겠다고 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호남이 다시는 민주당의 저런 가스라이팅 발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적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직 국민을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눠보는 관점이 가득한가 보다라며 호남의 합리적 유권자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저런 무책임한 지역 갈등 조장 발언을 배척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이 대표는 지역 감정을 끌어들이는 정신 나간 정치인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다시는 이런 황망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잊혀져야 할 지역 갈등이 다급한 대선 후보 하나 때문에 다시 수면에 오르니 전투의지가 샘솟는다고 덧붙였다.